사이다의 비밀을 파헤쳐보겠다. 사이다란 마치 진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는 말입니다. 답답하거나 불쾌한 일이 통쾌하게 해결된 상황을 이르기도 하죠. 원래는 만화나 드라마 등 창작물의 속 시원한 전개 방식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지만 유행어로 부상한 후 정치, 언론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이게 바로 사이다군. 이 신조어는 창작물의 전개가 마치 고구마를 먹고 목이 메듯 답답할 때, 고구마 같은 내용은 그만, 사이다 전개를 보여달라 처럼 속 시원한 내용을 원한다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그 배경에는 취업난 등 답답한 현실에 처했던 청년들이 마치 본인처럼 고생만 하는 주인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빠른 전개로 난간을 뚫고 성공하는 스토리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던 심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사이다의 뜻은 점차 광범위해져서 지금은 누군가의 시원스럽고 거침없는 모습까지 의미한다. 바로 나처럼.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쓰이는 국민 신조어 사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어서가 아닐까? 당신의 인생에도 사이다처럼 뻥 뚫리는 한 방이 찾아오고.